봅시다. 자, 동명사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 반대말이 무슨 태죠? 능동태. 오케이. 능동태죠. 그래서 동명사는 어떻게 수동태를 만드는지. 자, 일단 태 그러면 우리가 동사의 태도 있는데 태도할 때 이 태예요. 태. 그래서 능동태는 동작의 주체가 하는 것은 능동태. 뭐뭐 하다지. 내가 사과를 먹는다. 자,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능동이고 수동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 그래서 사과가 먹어 먹혀. 먹혀지는 거죠. 사과 입장에서는. 자, 얘를 우리는 이제 수동태라고 합니다. 자, 동명사의 태는, 자, 중요한 게 동명사와 의미상의 주어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동사 앞에 뭐가 있어? 주어가 있죠. 그래서 이 주어가 하는 거면 동사를 능동을 쓰고 당하는 거면 수동을 쓰는데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어요. 즉 동명사가 하는 동작의 주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 동사의 주체는 그냥 주어라고 하고 동명사 의미상의 주체는 동명사의 주체는 의미상의 주어를 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동명사는 정확한 구조 파악 해석을 위해 의미상의 주어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 그래서 능동일 땐 우리가 동명사 일반적으로 만드는 동사 원형이 ing 하면 되는데 수동일 땐 어떻게 돼요? being pp예요. being pp. 이때 being은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분사 being만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동명사 하다 그러면 능동, 동명사 당하다, 되어지다 그러면 수동이에요. 자, 예문을 봅시다. 그래서 능동태는 동사원형 ing고 의미상의 주어가 동명사다인데 보세요. I remember he's taking me to the cinem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나는 기억해요. 나를 데려갔던 거예요, 극장에. 그런데 그러면 이 taking 조심해야 될 게 이때 remembered의 목적어예요. 그런데 누가 데려간 거니? 그렇지. 그가 데려간 거지. 이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데려간 게 아니야. 내가 기억하는데 그가 데려갔던 거야. 그리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을 쓰는 게 원칙이냐면 his. 그렇지. 소유격을 씁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소유격 원칙이. 그래서 그가 데려갔던 것, 나를 극장으로. 그래서 그가 데려간 거니까 능동이에요. 여기도 do you mind 하면 무슨 뜻이야? 너는 mind, 꺼리다, 싫어하다지. 그래서 우리말로 꼽냐 이런 뜻이야. 너는 내가 창문 여는 게 꼽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yes라 그래야 돼, no라 그래야 돼? yes. 꼬아. 창문 여는 게 꼬아. 열지 마. 그럼 열지 마. 그러면 yes야, 그지? 괜찮아는 뭐야? 괜찮아는. 그러면 그게 no가 되는 거야, 대답을. 그래서 내가 여는 거죠. 능동이지, 창문을. she am not은 뭐야, 소리. 내가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 돼 있구나. She is not ashamed of. 자, be ashamed of가 무슨 뜻이지? 뭐뭐 하는 것을? 오케이, 부끄러워하다.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Being poor, 가난하다는 것을. 그럼 이때는 가난한 사람이 누구니? 그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문장의 주어.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내가 여는 거고 그녀가 가난한 거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mind, 동사의 목적어고 이때 오프닝은 being은 뭐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죠. 자, 별표. 자, being pp입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당화되어지다. 보세요. He was unaware of. 이게 뜻이 unaware 하면 무슨 뜻이야? unaware of 하면 뭐뭐를 모르다예요. aware of 하면 알다고, unaware of 하면 모르다. 그는 몰랐어요. 자, 보세요. Being scolded 이하는 전치사 of의 목적어예요. His wife가 목적어가 아니야. 자, 꾸지람을 받아. 그의 엄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시어머니죠? 그러면 그의 아내가 꾸지른 거니 꾸지람 받는 거니? 받는 거죠. 엄마, 시엄마를 꾸지르면 안 되죠. 그렇죠? 꾸지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가 의미상의 주어야. 그의 아내가 꾸지람 받는 거를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는 의미상의 주어가 소유격인데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그녀는 잊어버렸어. 내가 물린 거죠. 누가 물려? 내가 물린 거. 내가 문 게 아니야. 개를. 그 작은 개를. 개 물면 안 돼요. 개 물고 다니면 큰일 나. 또 그는 부끄러웠어요. Being frightened. 놀랐어. 그러하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놀라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놀란 거지. Frightened이 놀라게 하다야. 그러니까 놀란 게 부끄러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forget의 목적어인 동명사, 동사에 얘는 전치사 of의 목적어인 동명사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다.